아, 잘 들리나? 인간들에게 알린다.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따르면 바퀴벌레는 3억 5천만 년 전부터 지구의 주인이었다. 너희 인간들의 등장으로 우리 지구 정보 계획이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동료들의 희생과 끈질긴 덕분에 이렇게 번식할 수 있었다. 그래, 요즘 들어 우리가 많이 보이는가?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는가? 싫죠. 식당에서 많이 바퀴벌레 봤으니까 바퀴벌레 뭔가 같이 식사하는 느낌? 최악이야. 이렇게도 안 죽을 것 같아. 에어컨 쪽에서 수류탄 한 5마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다 뒤져가지고 겔도 사고 트랩도 사고 초음파 같은 걸로 죽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샀는데 슬금슬금 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이웃으로서 잘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고 저 녀석들 말이 맞다. 우리는 그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위대한 생명체임이 분명하다. 우리와의 전쟁에서 인류가 패할 거라는 연구 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의 기술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한 대학 연구팀이 우리들에게 6개월 동안 살충제 내성 실험을 했는데요. 집에 사는 우리 동족 중에 가장 흔한 종류인 독일바퀴 무리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살충제 3가지를 한 달마다 돌아가면서 살포하고 모두 섞어서도 살포하고 내성이 가장 약한 우리 동족군만 골라서 관찰도 했다는데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의 동족군이 줄어들지는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총 개체 수는 사실상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교차 저항성 때문이죠. 아, 이건 특정 살충제에 맞서 살아남은 우리 동족이 새로운 다른 살충제에 대해서도 저항성을 갖게 되는 능력이죠. 또한 그렇게 살아남은 강인한 동족들은 더 큰 저항성을 가진 미세를 낳게 돼 총 개체 수는 아주 빠르게 회복됩니다. 모든 살충제가 결국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우리에게 인류는 어떻게 대항하고 있지? 특정 살충제를 쓰게 되면 또 교차 저항성도 생기기 때문에 약효가 자꾸 떨어지죠. 살충제만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포합적 방제법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제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녹록지 않고 우리를 박멸한다면서 부엌에 음식물을 치우고 위생관리를 하는 인간들이 많아지고 있어. 택배 상자나 여행용 가방에 숨어 들어가야 하는데 임박해서 탈탈 털어버리질 않나. 물론 이렇게 하면 살충제만 사용할 때보다는 우리를 물리치기 쉬워지겠지. 하지만 우리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걸? 우리는 어디에도 없지만 또 어디에도 있을 것이야. 또 보자고. 방구석에서, 부엌에서, 침대에서. 또 보자고 인간들아.